감소하겠습니다. 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function 이래갖고 내가 유일하게 쓸 줄 아는, 유일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개 쓸 줄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function 이렇게 씁니다. 함수. 그래갖고 얘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처음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함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x의 집합, y의 집합,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집합을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를 1, 2, 3, 4 이렇게 있고요. 별님, 달님, 이거 진짜 맨날 맨날 하는데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x에서 y로야. 그러니까 x에서 y로 쏘겠다는 거고요. 이게 함수가 되려면 이걸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얘를 공역이래요. 얘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의역. 얘는 뭐라고 그래요? 공역. 남자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가요? 군대를 가죠. 그래갖고 이제 뭐라는 거야? 하여튼 정의역이에요. 알았죠? 아, 남자도 여자로 미팅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입니다. 그랬을 때 1을, 1, 이제 4대4 미팅인데요. 1한테 딱 물어보는 거야. 1이 이러겠죠? 어떡하면 좋아? 별 너무 이뻐. 이럴 거 아니야? 그래갖고 별한테 이렇게 탁 화살을 쐈어요. 그치? 근데 남자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다고요. 2번이 봐도 누가 되게 이쁩니까? 별이 되게 이쁠 거고, 3이 봐도 되게 이쁠 거고, 4가 봐도 별이 되게 이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한 명한테 다 쏠리는 미팅은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명이 이뻐서 다행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미팅은 망한 상태인데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어도 얘는 함수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떨 때 함수가 되는 건데요? 정의역, 남자들이 반드시 한 명을 선택하고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라는 거야. 그래갖고 반드시 총싸움 하는 애들은 알아요. 원샷 원킬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원샷 원킬을 해야 됩니다. 원샷이라는 거는 슛! 한 발 쐈다는 거예요. 원킬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명을 맞췄다는 겁니다. 원샷 투킬은 뭐예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총을 쐈는데 따당! 이렇게 옆에 맞아놔갖고 두 명이 으악!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투킬이라고 알았죠? 그런 것도 알아야지 남자친구랑 나중에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그래갖고 반드시 원샷 원킬 해야 돼. 누가요? 남자가. 얘가 1이 화살을 쐈어요. 한 명 맞췄죠. 2가 화살을 쐈어요. 한 명 맞췄죠. 3이 화살을 쐈어요. 한 명 맞췄죠. 이런 걸 대응이라고 그래. 4가 화살을 쐈어요. 한 명 맞췄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안 되는 거예요. 아, 난 아무래도 아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때. 4가. 그래, 너네 별한테 다 가. 나는 내 타입 아무도 없어. 이렇게 건방지게 있을 때. 얘네들은 다 조건을 만족시킬 뻔했지만 얘가 반드시 뭐를 안 했어요? 원샷을 안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뭘 안 했다고요? 원샷을 안 함. 그러면은 봐봐. 이번에는 1이 이러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별도 이쁘고 한번 사과한테도 한번 대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얘까지 이렇게 탁 했어. 1이 지금 두 명의 여자를 마음에 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를 안 지킨 거냐면은요. 한번 쏘고 한 명만 맞춰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을 맞춰놨어요? 두 명을 맞췄죠. 그래갖고 원킬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게 있으면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들이 반드시 한 명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화살을 쏘긴 쏴야 되고. 건방지게 선택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그래프에서 판정을 합니다. 뭐에서 판정을 한다고요?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정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배고프기 시작하네. 밥을 미음이랑 본죽밖에 안 먹고 나서. 죽겠네.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정하래요. 그래갖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 몇 차 함수? 1차 함수. 얘 몇 차 함수? 3차 함수. 내가 벌써 답을 다 말했지? 함수예요? 알았죠? 그리고 얘는 똥물뱅이.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 똥물뱅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됐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함수임을 판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함수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함수를. 나름 말씀이 등기게 달아. 훈민정음 쓸 때. 함수를 뭐라고 불렀을까? 조선시대에도 함수 배웠어요. 뭐라고 불렀을까? 이거 뭐라고 읽어요? 아, 까먹었다. 이거 뭐라고 읽어? 한? 훈? 어쨌든 이렇게 읽잖아. 그치? 그처럼 얘 이렇게 읽었다고요. 뭐라고 읽었어요?
한번 따라해줘. 하면서 그래갖고 세로줄을 긋는 거야. 뭘 긋는다고요? 세로줄을 그어요. 이렇게 세로줄. 그래가지고 세로줄을 그어서 한 군데씩 만나면은요 함수 통과합니다. 얘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니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군데 만나고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군데 만나고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군데 만나고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군데 만나면 함수라니까요. 함수. 얘 뭐라고요? 함수. 근데 얘는 원 함수라고 배운 적 없죠. 얘는 세로줄을 그었을 때 팅강 이렇게 두 개를 만났죠. 그럼 함수 실패입니다. 얘는 건방지게 한 명이 두 명의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얘는 안 돼. 그리고 얘도 함수가 될 뻔했는데 얘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건방지게 아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야. 되는 거 맞지? 그래갖고 이게 함수가 되지 않는 예고요. 얘는 함수가 됩니다. 즉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정하라 이러면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군데에서만 만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줄을 긋는다? 세로줄을 긋는다. 여기까지는 우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어려워요? 괜찮죠? 이거 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할 뻔했네? 그래가지고 잠깐만 보시면은요. ABC 왜 이걸 안 했지? 평생에 까먹은 적이 없는데 오늘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쌌잖아요? 그럼 이건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죠? 왜냐면 원샷 원킬 했으니까. 그지? 그랬을 때 얘를 정의역이라고 그래. 정의역의 원수를 말하세요. 몇이야? ABC. 공역의 원수를 말하세요. 뭐예요? 1, 2, 3, 4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화살을 받은 이쁜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그래. 알았죠? 화살을 못 받은 폭탄들을 뭐라고 그래요? 폭탄 이렇게 냅두면 돼. 아, 농담이에요? 공역이라고 냅두는데 이렇게 화살을 맞은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치역 이래요. Y값이 치역입니다. 실제로 함수값이. 치역. 알았죠? 이렇잖아. 무슨 최대값을 구하여라를 옛날 사람들 이렇게도 많이 말할 걸. 최대치를 구하여라.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역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중딩들은 막 이렇게 와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쳐갖고 차에 치였다. 이렇게 치역. 어쨌든 잘 치역 공역.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아 치역은 항상 공역보단 어떻게 했어요? 작겠죠. 혹은 아예 똑같겠지. 그래가지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센스껏 알고 계셔야 되는 여기까지는 그냥 공통 상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아직도 정의역, 공역, 치역 헷갈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수능 포인트 첫 번째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까지 잘 알아두세요. 함수는 무슨 줄을 긋는다? 세로줄. 함수의 옛날 이름은 함수해. 진짜 찾아보세요. 함수에는 아니겠죠. 함세. 뭐뭐 함세. 막 이랬을 때. 아, 배고파. 너무 굶으면 한동안 안 배고프던데. 오늘 미음을 살짝 먹었더니만 배고픔이 도지네. 지웁니다.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원샷 원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명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쏙인 쏴야 됩니다. 건방진 학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함수의 종류입니다. 뭐의 종류요? 함수의 종류. 함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고요. 자 1, 2, 3 이렇게 있고요. 1, 2, 3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 딱 보니까 2가 너무 이뻐. 2가 딱 보니까 2가 너무 이뻐. 3이 딱 보니까 2가 너무 이뻐. 이렇게 한 명한테 쏠리는 것도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죠. 동의하시는 거 맞지? 이렇게 한 명한테 쏠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상 뭐라고 할까? 상 함수인데 상수 함수라고 그래. 알았죠? 처음 듣는 거니?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니 이런 거? 불안한데?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아, 한 명한테 쏠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수 함수.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요? 상수 함수. 가을아 이거 한번 연습해볼까? 가을아 준비됐어? 내가 F를 상수 함수라고 했어요. 상수 함수라고 했다? 상수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F1은 5 이랬어요. 자, F다우미는 뭐예요? 맞춰 빨리. 잘했어요. 역시 천재네. 그죠? 얘가 5를 좋아했으면 다우미도 보는 눈이 똑같으니까 나도 5가 이뻐 이럴 거잖아요. 한 명한테 다 쏠리는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요? 상수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우는 함수가 뭐냐면은요. 이런 함수를 배웁니다. X가 있고 Y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쓱 이렇게 돼 있을 때 1, 2, 3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1이 1한테 쏘고요. 2가 2한테 쏘고, 3이 3한테 쏘요. 별은 별한테 쏠 거고, 달은 달한테 쏠 거고, 하트는 하트한테 쏠 거야.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한테 쏘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항상 그놈이 그놈이다 해갖고, 항상 같다, 항상 같다. 해가지고, 항, 등, 함, 수,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G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F 다음에 G니까. G가 항등함수래. G가 항등함수래. G가 항등함수래. 이거는 주연이가 맞춰보자. G가 항등함수야. 자, G가 항등함수야. G 다음이는 뭐야? 어? 몰라, 그래. 다음. G 다음. 다음이가 마음에 안 들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G5는 뭐야, G5. 어째, 씨, 이거 이상해지잖아. 야, 이건 맞추면 완전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놈이 그놈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한데? 1, 2, 3이고요. Y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FG 다음에 H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의리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1이 딱 들어가서 미팅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난 이상형을 만났어. 3번. 딱 이런 거야. 그럼 옆에서 진짜 친구가 이러겠죠. 아, 나도 3번 마음에 들었었는데. 하지만 속으로만 그걸 사귀면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구출해줄게, 가을아. 어? 그렇게까지 절망에 빠질지는 몰랐다, 내가. 어, 자, 자, 자. 됐죠? 어, 약간 분필 묻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렇게 잡긴 했는데 내 여기도 좀 묻었다. 아니, 그래가지고 1번이 3이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1이 이렇게 딱 3을 선택했거든? 그러면 친구인 나는, 친구가 더 소중하니까, 사랑이냐 우정이냐, 우정을 택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 1을 선택해야 되겠다 갖고 내가 재빨리 선수를 쳐. 난 1이 좋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딱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쩔 수 없이 제일 결정 못하는, 어? 이런 거 뭐라고 그러지? 결정 못하는 애들을? 결정장애. 이거 뭐야, 단어가 딸려. 결정장애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 3이 마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이 되게 귀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알았다, 친구들아 내가 폭탄을 안고 갈게, 이러면서 폭탄사를 이렇게 탁 선택한다고. 어? 이렇게 의리 좋은 친구들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게 미팅에서 일어나면은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알았죠? 어? 어, 3대4 미팅인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어? 다 커플이 탄생했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미팅을 여러분들 내년에 꼭 경험해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어?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한 명이 남았잖아. 그랬을 때 공역을 말하라고 하면 1, 2, 3, 4고요. 치역을 말하라고 하면 1, 3, 4거든요. 즉 공역이랑 치역이 일치를 안 해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리고 이 1대1 함수는 수식으로 좀 멋들어지게도 말하거든요. 수식으로 뭐라고 한다고? 멋들어지게 말하는데 얘를 어떻게 멋들어지게 말하냐면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라고 미적분에서 이미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면 지금 알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멘트 보면 뭐라고 떠올라야 돼? 어? 1대1 함수네?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거의 대우도 똑같은 놈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대우를 써. 그럼 뭐라고 쓰겠습니까? Y값이 같으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값이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여자가 같으면 남자가 같구나. 남자가 다르면 다른 여자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용어가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생겼으면 1대1 함수네 이러면 돼요. 알았죠? 뭐라고요? 1대1 함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또 그리고 잘못된 애들은 막 이렇게 외우잖아. X값이 같으면 Y값이 같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1은 3한테 쌌을 거고 1도 3한테 쌌겠지. 똑같은 X는 똑같은 놈한테 쌌겠죠. 그지? 어? 어쨌든 뭐 이거 잘 알고 계시고요. 얘도 굳이 쓰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임의의 모든 X예요. X에 대해서 FX는 뭐가 나와요? X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1대1 함수는 이렇게 되네요. 근데 정말 완벽한 기적이 일어나고 3대3 미팅에서 모든 커플이 다 탄생한다면, 즉 X, Y 인원수가 똑같고 1, 2, 3이라고 돼 있고요. 1, 2, 3이라고 돼 있고요. 쓱, 싹, 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FG, H, ACD, FG, H, I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은요, 3대3 미팅에서 모든 커플이 탄생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어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갖고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는요, 무조건 1대1 함수는 돼야 돼. 1대1 함수는 돼야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Y값이 다르다는 이미 있는 상태에서 누구까지 하나 얹어줘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 딱 이거 하나만, 숟가락만 얹어주시면은 1:1 대응함수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얘를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1:1 대응함수. 네, 이거 딱 하나, 이거밖에 없나요?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얘도 굳이 함수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C 한 명한테 다 쏠린다. 모든 X에 대해서 C 한 명한테 다 쏠려요. 1번 문제입니다. 01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함수는 F는 1:1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G는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H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0은 G1은 H2라고 되어 있고요. F0 빼기 G0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은 F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F2 더하기 G0 더하기 H1 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일 먼저 건드리기 좋은 게 뭐냐면 항상 항등함수부터 건드리세요. 뭐부터 건드리라고요? 항등함수. 왜냐하면 이놈부터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1이면 1 튀어나오고 2면 2 튀어나오고 100이면 100이 튀어나오거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H가 항등함수니까 잘 보세요. H2는 무조건 뭐 튀어나오겠어? 2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H있나 찾아. H있나 찾아. 오! 얘 몇이에요? 무조건. 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얘 괜찮아요? 됐지? 그 다음으로 건드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요. 한 놈한테만 쏠리는 거잖아요. 그치? 한 놈한테만 쏠리는 거예요. 보니까 G라는 거는요. 무조건 2한테 간대. G1이 2로 간대? 그럼 G2도, 2, G3도, 2, G100도, 2죠? 그러니까 G는 다 2한테 가. 얘 어디로 가? 2한테 가요. 얘 어디로 가? 2한테 간다고. 너무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얘가 키포인트인데요. 1:1 대응에 관한 얘기를 나올 땐 항상 대응 관계를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귀찮더라도 꼭 이렇게 그려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의역이 뭐라고 돼 있니? 012, 012, X012래요. 012라고 돼 있어요. 됐지? 근데 얘는 무슨 대응이라고요? 1:1 대응, 3:3 미팅에서 모든 커플이 다 탄생하셔야 된다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F0은 몇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2라는 사실을 알죠? 여기까지 괜찮죠? 너무 쉽죠? F0이. 어? 그 얘 뭐야? 2죠. 그럼 2 빼기 2는? 어, F1은 몇이야? 0. 잘했어요. 이것까지 알았죠? 근데 무슨 대응? 1:1 대응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추론해봐. F2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1. 잘했어요. 그래갖고 얘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래갖고 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해가지고 몇이라고 하면 돼?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19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함수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너네 함수 구분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번입니다. 원소가 두 개인 집합 A랑 B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 되도록 F는 G에 대한 얘기 좀 빠르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는 G,
가 되도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 함수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호가 성립했으니까 이걸 두 함수가 같다, 두 함수의 상등 이렇게 말하거든요. F와 G가 같은 함수.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식이 같으면 함수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식이 같으면 함수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1x 플러스 3.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1x 플러스 3. 이거 두 함수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체킹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식이 같다고 무조건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몰래 이런 걸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을 딱 숨겨놓잖아요.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그러면은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여기에선 F0 가능하지만 F-1억은 불가능해. 근데 여기선 F-1억은 G-1억은 가능하거든. 여기에다 마이너스 1억을 넣을 수 있지만 여기다는 마이너스 1억은 넣을 수가 없어.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걸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살짝 무조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함수가 같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fx는 x제곱이라고 하고요. gx는 내가 절대값 x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완전 다른 함수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정의역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정의역을 봤을 때 내가 하필이면은 이렇게 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랑 1만 정의역이고 x는 마이너스 1이랑 1만 정의역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으므로 F-1은 뭐가 나오냐면요, 1이 나오고요. F1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고요. G-1은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고요. G-1은 몇이 나옵니까? 1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죠. 즉 같은 함수가 되려면요, 함수가 굳이 같지 않아도 되고 같을 필요도 꼭 필요는 없어.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쨌든 뭐냐면요, 정의역 똑같아야 되고 뭐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서 1번 정의역끼리 같아야 되고요. 끼리 또 누구끼리? 치역끼리 같아야 되고요. 공역끼리도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정의역, 정의역, 치역, 치역, 공역, 공역 이렇게 같아야 되고요. 2번 모든 x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끝났죠. 뭐 fx는 뭐라고 할까? fa는 b. 모든 A에 대해서 F는 A는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A라는 거는요, 정의역에 속하는 A입니다. 알았죠? X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F1은 뭐, F2는 뭐, F3은 뭐 다 똑같은 놈들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쏘리? 나 죽어야 되죠? 이렇게 써야 돼요. 2번 문제를 이제 풀게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같아야 된대죠. 그러니까 우선 생김새 보니까 생김새가 다르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생김새가 달라. 선생님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정의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의역은 A랑 B랑만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정의역은 똑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데? FA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이 A 제곱이 나올 건데 여기다도 A를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야? 3A 플러스 5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GA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같아야 한다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다시 한 번이요. 아니 FB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B를 대입한 거니까 2B 제곱 이렇게 두 개밖에 대입을 못해. 정의역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여기다 b를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은 3b 플러스 5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얘를 뭐예요? gb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이 둘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한다고요. 아 그래야지 두 함수가 같구나. 두 함수가 같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얘 좀 따올까요? 얘네끼리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한다고. 끌죠? 그러고 봤더니만 그냥 그거 아닙니까? 2x제곱이랑 3x 플러스 5랑 같다고는 어떠니만 A를 대입하면은 성립하고 등호가 B를 대입하면 성립한 거네. 다시요. 2A 제곱은 3A 플러스 5랑 2B 제곱은 3B 플러스 5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얘네 둘이 같다고 났을 때
A를 대입하면 성립하고 B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걸 사람들은 근 이러잖아요. 즉 이놈의 근이 A랑 B가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여러분 2차 방정식은 항상 이항에서 인수분해로 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2, 1 이렇게 쓸 거고 여기 5, 1 이렇게 쓰고 땅땅땅땅 마이너스 위에다 붙이면은 얜 2x 마이너스 5라고 쓸 거고요.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거니까 너무 쉬운 문제예요. x는 2분의 5 또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a면 얘가 b인 거고 얘가 a면 얘가 b인 거예요. 어쨌든 정의역의 원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b니까 2분의 5랑 누구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의역끼리 같아야 되고 치역끼리 같아야 되고 공역끼리 같아야 되고요. fa는 ga. 모든 a에 대해서 알았죠? 임의의 a에 대해서. fx는 gx라고 쓸 거 그랬네. 안 어렵죠? 연재도 눈 아프니? 이거 되게 건조한가? 다들 눈을 아파하네. 3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03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12가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의 개수? 집합 X의 개수. 그랬는데, 이걸 구하라는데 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뭐라고요? F1은 뭐 나와? 1, F3은? F5는? 5. 그럼 FX는 뭐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X 나오면 되겠죠. 지금 무슨 소리 했냐면요. FX는 X라고 쓴 거야. 왜? 지금 여기에 어디도 정의역을 알려주지 않았어. 대입할 값이 뭔지 모르잖아.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X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없어. 여기 뭐지? 이렇게 했는데 너네가 지금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즉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여기에 A가 들어가도 A가 튀어나오고 B가 들어가도 B가 튀어나오고 C가 들어가도 C가 튀어나오고 즉 X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오는? X가 튀어나오는 그놈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돼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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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이 되니?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 X제곱 마이너스 12는 X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2차 방정식과 왼쪽으로 넘겨.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무슨 분해하고 싶습니까? 인수분해하고 싶죠? 그리고 4, 3 위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라고 쓸 거고요.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4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랬을 때 잘 봐. x가 4이기만 해도 돼. 나 이것만 돼도 된다고. 정의역에 딱 4만 있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무슨 문제 알아요? 4 넣어봐. 몇 나와? 16에서 12 빼면 4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누구만 있어도 돼. 마이너스 3만 단독적으로 있어도 된다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잖아. 9에서 마이너스 12 뺀 거니까. 똑같은 놈 나오잖아. 혹은 정의역에 이렇게 두 개 다 갖고 있어도 돼.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야. 지금 집합 X의 개수. 그쵸?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의 느낌이 났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뭐의 개수? 9 분 집합의 개수의 느낌이 났죠? 9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니까 2의 몇 제곱계라고 하면 됐어요? 사실 제곱계라고 했으면 됐는데 누군 빼래? 공집합은 빼래니까 빼기 1 해가지고 3개가 나올 건데 그게 의미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굳이 다 써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등함수에 대한 얘기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됐죠?
4번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04번이거든요. 집합 R에 대해서 모든 실수예요. 그냥 실수에서 실수입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의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x인데요. 얘가 뭐가 된대요? 1대1 대응이 된대요. 이게 뭐니? 1대1 대응.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약간 풀이를 보긴 했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누가 그렇게 좀 짜증나게 하는 겁니까? 1대1 대응이 짜증나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이미 망삐입니까?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아! 그럼 이거를 알려줬어야 됐네. 이걸 안 알려줬네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3차 함수지.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죠. 이렇게 됐을 때 1차 함수죠. 됐죠? 함수긴 함수야. 무슨 소리냐면 세로 줄 다 통과하셨어요. 한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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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통과거든요. 근데 1대1 함수 판정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안 알려줘서 틀렸네. 느낌이 왔네. 1대1 함수 판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함수예요. 함수 함수. 근데 이제 점근선이라고 합시다. 무슨 선? 점근선. 함수는 맞죠. 그죠? 그랬을 때 1대1 함수를 판정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세로줄 그었으면 그 다음에 1단계 세로줄 긋고 그 다음 뭐 그을까? 알아맞혀보세요. 가로줄이에요. 아 큰일 났다. 배 아파. 가로줄을 그으면은요. 몇 군데 만나요? 팅팅팅 세 군데 만나죠. 그쵸? 땅땅땅 만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긴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가로줄을 그었어요. 탈락이에요. 통과예요. 탈락. 한 군데만 만나야 된다고. 세로줄도 한 군데 가로줄도 한 군데. 세로줄은 한 군데죠? 가로줄도 한 군데죠? 이건 맞아요. 통과. 1대1 함수입니다. 자, 세로줄 통과. 가로줄도 통과죠. 가로줄도 통과죠. 가로줄도 통과죠. 그래가지고 얘도 1대1 함수는 돼요. 근데 잘 그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지금 1대1 함수는 된다라고 말했어요. 1대1 함수는 된다. 아시겠죠? 1대1 함수는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이것까진 수능에서 안 물어볼 게 뻔한데 괜히 1대1 대응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집에서 안 풀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1대1 함수는 얘도 되고 1대1 함수는 얘도 되는데 1대1 대응은요. 공역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 점근선이라는 걸 갖기 때문에 뭐라고요? 점근선이라는 걸 갖기 때문에 치역이 이 위까지는 못 올라가.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1대1이긴 한데 대응까지는 안 돼.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갈 거고 계속 내려갈 거니까 Y값 쏵 다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대응까지는 돼. 굳이 이것까지 어렵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 아 1대1 함수가 우선 되려면은 세로줄과 가로줄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우선적으로는. 대응은 아니야. 확실한 건. 대응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알았지?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얘 왜 안 된다고요? 아 여기 Y값들이 안 찍히잖아. 놀고 있잖아. 선택을 못 받았잖아. 알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나? 한번 해볼까? 갑니다. 얘를 절대값 때문에 좀 짜증나는 거거든. 그래갖고 절대값을 한번 벗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우선 들었어야 됐어.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든 뭐 항등함수든 뭐든 절대값을 뭔가 처리를 해야지 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없애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가 첫 번째 생각으로 들었어야 되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딱 이렇게 나는 풀이만 있었어도 틀렸어도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이 주인공이 양수면 어떻게 튀어나온다고 했어? 아까 전에.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대로니까 얘는 a의 가로 열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까지만 써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달고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니까 이게 뭐야? 달고. 그러니까 얘는 a에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x라고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가지고 정리된 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fx는 ax 감산하자. ax랑 4x랑 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4에 x 플러스 2a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암산 한 번만 하자. fx는 자 마이너스 ax에서 마이너스 4x를 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x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 좀 알아두세요. 아, 함수는 세로줄을 긋고 1대1 함수는 세로가로 이렇게 알았죠? 함수는 세로줄을 긋고 1대1 함수는 세로 긋고 가로 긋고 세로 긋고 가로 긋고. 그래서요 선생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라는 겁니다. x축이고요 y축인데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릴 거니까 미적분을 잘했어야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가 2보다 큰 쪽, 작은 쪽을 그림을 제가 그릴 거예요. 근데 얘가 최고차항이 1차, 1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김새는 1차 함수는 포물선이야, 직선이야, 3차 함수야, 원이야. 직선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처럼 생겼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얘도 뭐처럼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직선처럼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생기길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대충 그리면. 선생님 왜 오른쪽만 그렸어요? 아니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만 그리래잖아. 뭐라고요? 아니 원래는 아 배고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만 그리라니까 오른쪽만 그린 거야. 됐죠? 됐죠? 근데 한번 심심해서 2를 넣어보잖아요? 그 2를 이렇게 촥촥촥 하면 몇 나와? 아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 나오네. f-2는 뭐 나온다고요? 8. 얘도 f-2 넣어보잖아? 몇 나와? 8 나오죠? y값이 똑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연결되긴 연결돼 그림이. 그쵸? 그렇게 될 거고 얘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를 파란색으로 그리잖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대충 그려.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 선생님 왜 왼쪽만 그렸어요? 아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그리래잖아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왼쪽만 그리라는 거야. 이거 읽으면서 왼쪽 그리세요, 오른쪽 그리세요야. 왼쪽, 오른쪽 합하세요야. 됐지? 그래가지고 그림이 사실 지금 V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얘는 과연 1대1 대응이냐는 거지. 1대1 함수조차 안 되죠. 무슨 소린지 알아요? 아니, 함수는 맞잖아. 세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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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줄. 함수는 맞는데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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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가로줄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택도 없어, 대응은 이미. 쪽수도 맞아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얘는 택도 없어. 얘는 안 돼, 이런 그래프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선생님, 그림을 좌우를 합할 건데, 어떻게 좌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일 때 8은 지나는 건 확실해. 이렇게 지나는 건 확실한데, 오른쪽 직선, 왼쪽 직선을 그릴 건데, 어떻게 돼야지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니?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얘가 만약에, 내가 하나만 그려볼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으면 오른쪽 라인이, 왼쪽 라인은 어떻게 그려질까?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정확하게. 땡큐.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이게 봐봐. 세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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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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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혹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만 더 그려줄게. 지금 마이너스 2고만 8은 무조건 지나. 여긴 얘를 이렇게 그렸어.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럼 왼쪽은 어떻게 생겼어야 돼? 그려봐. 이번에 그대가 그려봐. 그려. 벌써 그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 지금. 아이고.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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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이러면 되잖아, 그지? 됐죠, 됐죠, 됐죠. 주연이 됨? 주연이 됐어, 이게 안 됐어. 안 됐어, 어디 안 됐어? 왼쪽, 오른쪽 그리는 게부터 안 됐어? 괜찮아,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어쨌든, 어? 보시면은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는 되지. 그림은 되지. 이게 1대1이다. 이게 1대1이라는 건 되는 거 맞죠? 그래갖고 이게 1대1이라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기울기가 뭐다? 0보다 크다. 이거 기울기가 뭐다? 0보다 크다. 라고 말합니다. 어? 한쪽이 크면 한쪽도 크다. 혹은 얘가 기울기가 뭐라고 그래요? 음수라고 그래요. 0보다 작다라고 하거든요. 얘는 기울기 뭐라고 그럴까요? 음수라고 합니다. 음수. 여러분 될걸?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이게 자 가상의 공간에 얘기했습니다. 기울기 몇이에요? 오 이거 기울기 몇이야 이거? 0 이거는? 1 이건? 2 이건? 이건? 잘하네 이건? 없다야 기울기. 근데 여러분 무한대도 배웠으니까 무한대 이렇게 말해도 되고 기울기 없어 어쨌든 이건? 무한대 플러스 1이에요? 아니지 완전 내리막길 이거 스키 탄다고 생각해 죽잖아 안 타봤죠? 보드 탄다고 생각해 죽잖아 안 타봤어요? 눈썰매 눈썰매 타면 죽잖아요 그죠? 내리막길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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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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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음수 되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울기 뭐야 이거 내리막길이잖아 또 이래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오르막길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역행이잖아 x값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대해서 생각하라고 항상 진행방향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기울기 음수고요 오르막길이니까 기울기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알았다 알았다 선생님 여기 기울기가 뭔데 위쪽 라인 기울기 뭐예요 A-4 동의하시죠 아래쪽 라인 기울기 뭔데 아래쪽 라인 -A-4 그러면 저 그림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의미하는 게 뭔데? 얘가 양수면 얘도?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라고. 얘가 음수면? 음수라는 거지. 그걸 되게 스마트하고 이쁘게 말하는 방법. 양이면 양이고 음이면 음. 뭘 이쁘게 말하는 방법? 둘이. 부가. 같다를 되게 이쁘게 말하는 방법.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풀풀 마마를 되게 이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사이값 정리에서도 나왔을 텐데. 사이값 정리가 뭐지? 이러지 물음표 여기서 막. 그게 뭐였더라? 큰일 났다. 미적분인데 그거. 어? 곱하면 양수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곱하면 양수라는 게 풀풀 아니면 마마밖에 없어.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가지 아니까. 얘가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로 이쁘게 말하는 방법. 곱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음수라고 하면 되겠지. 아니,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잖아. 지금 위아래 다 이해 돼?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를 되게 이쁘게 말하는 게 얘가 양양이거나 음음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A-4랑 마이너스 A-4를 곱했더니만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되십니까? 그리고 이걸 쓰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 그거 알아? 2차 부등식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야 돼? 음수야 돼?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설날에 쉬지 말고 수원을 특강을 해야 됩니까? 2차 부등식은 어때야 됩니까?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야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이 쓸쓸한 느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잖아. 마이너스로 끄집어냈어. 그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저 보지 말고 칠판만 봐. 나 쓰러지는 거 보지 말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근이 4랑 마이너스 4니까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4부터 시작했고 A가 어떻게 될 거야. 4 이렇게 될 거잖아. 개수 세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예요? 7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수 세는 거 기억나잖아. 4에서 마이너스 4 빼면 8인데 등호 없으니까 빼기 1 해가지고 7개 이래도 되고. 좌우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어렵니? 이거 내가 근데 아는데 이거 교과서에서 분명 여러분 자라나면서 배웠을 텐데 행진구는 그거잖아 심지어 비상이잖아 비상이 이거 있는데 서종구는 신사구구나 신사구 모르겠다 미래는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할게요. 지금 내용은 이해됐어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은요, 우선 1대1 함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는 게 되게 좋다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왜 안 됐어요? 쭉 올라가다가, 아니, 내려가다가 올라가서 세로줄은 통과했는데 가로줄을 통과하지 못해서 1대1 함수조차 안 되기 때문에 땡!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왼쪽 건 이렇게, 오른쪽 건 이렇게 그려줘야지 세로줄, 가로줄이 다 한 군데씩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될 거고, 얘도 세로줄, 가로줄이 한 군데씩 만날 거니까 1대1 함수가 되겠네? 해가지고 이걸 기울기적으로 해석하면 양수, 양수. 기울기 음수, 음수니까 음과 양양을 이쁘게 말하는 방법 둘이 곱했을 때 양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푼 것뿐이야. 됐죠? 기울기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아니 그림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얼른 적어. 응? 여기는 지울게요. 여긴 다 적었을 것 같아. 이렇게 나와도 이제 함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이미 미적분에서 약간 보긴 했어요. 그래프를 한쪽과 한쪽을 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기 그림 좀 그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그림을 완성하고 그림 좀 그려봐 해갖고 여기서 그림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가 한번 북한을 그려봐. 너네가 한번 남한을 그려봐. 통일을 시켜볼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 그리면 막 이럴 거 아니야. 아, 나 못 그리는데. 막 이렇게 그려야 할 거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그지? 너네 남한 그려봐 했더면 여러분들이 남한을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망했다. 얘를 이걸 데리고 슉 탁 하면은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해갖고 통일 막 우리의 소원은 이랬던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1보다 오른쪽, 1보다 오른쪽이 동쪽이요 서쪽이요? 동쪽 그래프를 그리고요. 1보다 왼쪽 서쪽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합하겠다는 거야. 이건 되시죠? 나의 목표는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니 그려! 어떻게 그리는데요? 이거 그냥 그려. 부담감 없이. Y는 X제곱을 그냥 그리라고요. Y는 X제곱을 전 국민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근데 다만 1보다 오른쪽만 살리겠다는 거야. 1보다 오른쪽, 1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 근데 여기를 전문용어로 1 이래요. 그냥 1이잖아. 이거 봐도 1이잖아. 1보다 오른쪽이 어디겠어요? 여기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 이쪽만 살으라는 거야. 이쪽만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워야 돼. 이렇게. 여긴 돼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1보다 작은 쪽 그래프를 살아남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y는 x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y는 x 이렇게 생겼는데 1보다 왼쪽 살아야 돼? 오른쪽 살아야 돼? 왼쪽 살아야 되니까 이거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딱 봐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머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만나겠네? 통일이 됐겠네? 라는 거 정도 아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쑥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죠? 이거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 합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아까 전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대. AX 플러스 8 이렇게 생겼고요. BX 플러스 8 이렇게 생겼는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였나? 마이너스 2보다 작대. 지금 이 얘기잖아요. 여기가. 그래갖고 기울기가 A고 기울기가 B인 직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8이라는 것만 확실하니까. 아니었죠. 마이너스 2것만 8이었죠. 뭐 상관없어. 그냥 이것만 확실하니까 이렇게 그려 그냥. 그 상태에서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만 살아남아라, 이쪽만 살아남아라, 이쪽만 살아남아라 하고 지우는 거야. 오른쪽만 살리고 다 지우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는 BX 플러스 8인데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 모른다고 나도. 그래가지고 대충 그린 거야. 그냥 이렇게 생겼나? 왜 그 그린 거예요 이거? 내리막길이었나? 하고 왼쪽만 살리래. 어디만 살리라고요? 왼쪽. 그러니까 지금 왼쪽만 살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만 살 거고 이렇게 지우면 돼. 얘는 통일이 안 된 거지. 연결이 안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이. 그럼 그림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요. 쓱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8이 나왔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고. 됩니까? 이거 돼? 2차 분식은 돼요? 2차 분식은 최고차항에서 항상 뭘로 만든다면 풀어야 된다고요? 양수로 만든다면 풀어야 돼요. 알았죠? 작으면 사이범위, 크면 바깥범위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됐죠?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도록 할 건데요. 5번을 내가 딱 46분이잖아요. 4분 드릴게요. 4분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본 함수 문제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킬러 문제를 제외한?
아, 발 아파. F2 더하기 F3. 나왔다. 노! 잘 보세요.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21번이랑 30번을 언젠간 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는 약간 매개체 역할?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거든. 얘가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러네? 어? 이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천천히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는 1, 2, 3, 4고요. F4는 2래요. 그리고 GX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F를 우선 알 수가 있거든요. F는 어디까지 알 수가 있냐면은, 자, F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입니다. 우선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에서 1, 2, 3, 4로. 됐지? 그런데 F4는 몇이라고 돼 있습니까? 2라고 돼 있죠. 그래갖고 여기까지 하나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확정. 됐지? 그리고 GX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요. 선생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맞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요. 자, F1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쓰는 거고요. F2는 뭐라고 쓸 수, G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G3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3 이렇게 쓸 거고요. 됐죠? G4는 몇이라고 쓸 거예요? 4 이렇게 쓸, G4는 3 이렇게 쓸 거예요. 오, 큰일 날 뻔했네. 4라고 할 뻔했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4는 3 나오니까. 4는 3 나오니까. 3.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H거든요? 근데 요 놈아가 아주 그지같이 생겼네.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FX가 GX보다 크면 FX를 쓰고, FX가 GX보다 작으면 HX를 쓰라는 거야. 아, GX를 쓰라는 거야. 아니, 그냥 큰 놈 갖다 쓰래. 어떤 놈 갖다 쓰라고요? 큰 놈 갖다 쓰래. 예를 들면 이거예요. 봐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X, Y. 1, 2. 아이고 잘못했다. 3, 4.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봐봐. 잘 봐. H1이라는 거는요. F1이랑 VS, G1이랑 시합하래. 근데 F1은 몇 나와? 3 나오죠. G1은 몇 나와? 4 나오죠.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러면 4! 뭐 확정짓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이 얘기가. 아, FX가 더 크면 FX 쓰고 GX가 더 크면 GX 써라 이런 얘기예요. 됐지? 이제 간다. 그러면 딱 이 세 개를 그림을 따당땅 따당땅 보면은 3이 3한테 갔고 4가 2한테 갔고 4가 3한테 갔으니까 4가 쏘는 곳은 확실히 알 수 있네. 4가 쏘는 것은 확실히 할 수 있네. 그래갖고 첫 번째 스타트 4부터 합니다. X는 4일 때 라고 하면은요. 자, H4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요. 시합하겠습니다. 누구랑 시합한다고요? F4랑 VS. 누구랑 시합할 거야? G4 이렇게 시합하겠습니다. F4는 몇이에요? 2. G4는 몇이에요? 3. Who win? G4. 그지? 얘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 쓸 거예요. 아, 그래서 따라서 H4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G4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몇이다? 3이다라고 쓸 수 있어서 얘도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G4는 H4는 뭐라고요? 3. 이거 확정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천천히 했는데. 이제부터 자,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해 잘할 수 있도록 따라와야 돼요. 나 이거 알았어. 4는 다 쌌으니까 끝났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제 비빌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3이라고 생각해봅시다. 3. 3. 3. 이게 3이 약간 연관이 있어서. 이제 H3을 한번 구해볼까? 이러는 거야. 그럼 H3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H3도 누구랑 시합해야 되겠어요? F3이랑
vs g3 샵해야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이길지 얘가 이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얘는 3이라는 건 알아. 그쵸? 그러면 얘가 이겼다는 건 얘가 이겼다는 건 얘가 3보단 작았다는 거지. 얘가 이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거라면 지금 이런 거야?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긴 놈 쓰는 거니까 H3은 뭐라고 쓸 거예요? 3이 되겠지. 다 따라왔음? 큰 놈 쓴다며. H3은 큰 놈 쓸 건데 얘가 이겼다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기거나 비겼다면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3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벌써 끝났지. 뭐가 끝났어? 1대1 대응 함수가 되라는 말에 끝났잖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모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순? 모순.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말은요, 얜 아니어야 돼. 여기까지도 되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F3이 이겼네. 누구를? 3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지, 맞지, 맞지. 아, 그럼 3보다 큰 거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잖아. 3보다 큰 건 4밖에 없잖아, 여기선. 이 세상에선. 지금 1, 2, 3, 4밖에 없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4야. 누가? 얘가. 이렇게. 되죠?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1대1 대응 되려면 어떤 그래프 아니면? 자, 이 그래프 아니면 얘 확정됐고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지금 앞에 거부터 할게. 1대1 대응이었다면 얘부터라고 합시다. 그쵸? 그럼 내가 뭘 구한 거야 지금? 자, X가 1일 때를 한 거야. H1이 1이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요, 지금 F1이랑 VS G1이랑 시합할 건데 G1은 이미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2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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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생각을 해봐. 잘 봐. 얘는 지금 뭘지 몰라.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몰라. 근데 얘가 만약 이겼다면 무조건 뭐 나와? H1은 2가 나오지. 그럼 이기면 안 되네. 다시요. 얘가 만약에 이겼다면 큰 놈 쓴다며. 얘가 얘쓸 거 아니야. 얘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1일 못 되잖아. 얘 못 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님. 그러면 별이 이렇게 있고 2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별을 가져다 쓸 거지. 맞죠? 별을 가져다 쓸 건데 생각해봐. 2보다 큰 별은 뭐밖에 없어? 4만이면. 4밖에 없는데 3, 4를 가져다 쓰면 1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얘도 안 되죠? 어? 이것도 아님. 그러면은 여기선 껀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하는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니야. 즉 이게 아니라는 건 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답을 낼게요. 답을 내면은 어차피 A, F 2값 구하라고 있으니까 F 2값은 몇이에요? 와 이거 해야 되네. 근데 어쨌든 H 3값은 몇이에요? 4라는 건 알았네. 이건.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그래프. 이 그래프야. 얘는 날라갔어. X가 1이면 H1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제 2는 확정됐다. 2는 확정됐어요. 2 확정.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시합할 거야. F1 vs 뭐야? G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그러면 G1값 몇인 줄 알고 있어요? 2라는 거 알고 있죠? 맞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가져다 쓰면 되겠네. 즉 얘가 이렇게만 되면 되겠네. 그러면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별은 뭐이거나 뭐이기만 하면 돼. 1이거나 2이면 돼. 즉, 얘 굳이 내가 긋는다면 F1은 1이거나 2이기만 하면 돼. 뭐 어떤 걸 쓸지 몰라.
뭘 쏴도 돼, 그냥. 지 땡기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쏘면 돼.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해. 확정이 되진 않으니까. 근데 X는 2라고 하잖아? 이미 H2는 뭐라고 확정됐어? 1이라고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으니까 시합을 할 거야. F2와 VS G2가 시합을 할 건데 G2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요, 1! 이렇게 돼 있다고요. G2는 뭐라고 돼 있어요? 1! 근데 1 나왔지? 그쵸? 그럼 얘는 달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얘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와, 얘 1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은 1이래. F2는 1이래. F2는 1이래. F2는 1이래. F2는 1이래. F2는 무조건 1로 가야 된다는 거고 얘 1 확정된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 얜. 그쵸, 답은 몇이다?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선생님 저는 1부터 해보고 2부터 해보고 3부터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심플하게 풀리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출발은 확실한 건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4부터 해야 됩니다. 4가 누굴 쐈으니까? 둘 다 쏜 걸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천천히 줄여나가면 되는데 이때 생각이 그거잖아. 이거였다면. 안 되네? 이거였다면. 어? 되네? 막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 이거를 꼭 이겨내셔야 돼요. 힘들죠. 초집중해서 따라왔어도 헷갈렸을 판인데 잠깐 놓치면 다 놓쳤겠죠. 물어보서라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에도 꼭 복습 한번 해보고요. 아, 너무 헷갈린데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런 거 있잖아. 막 하다 보면 에라이 모르겠다 못 써 이러고 포기할 때 있잖아. 그거 넘기셔야 된다고 그거. 이 문제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집에 조심히 가시면 되고요. 내일 6번부터 시작해갖고 함수가 끝납니다. 알았죠? 너무 고생했고요.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고 가시고요. 바이바이.